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아시스에서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한문경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언택트 시대에서 부득이하게 많은 소상공인 분들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 오아시스 마켓에서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전환하면서 소상공인 물류들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좋은 기회에 따라서 오아시스 마켓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물류 관련된 플랫폼이라든가 또 인프라 또는 이제 시스템을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최근 트렌드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풀필먼트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앞으로 물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는 우리 오아시스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전략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나도 이 상품에서 최적화를 하고 뭔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많이 찾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유통 채널에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오아시스 관련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통 채널이 크게 유통 채널이나 고객 물류의 세 가지 부분으로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 관련된 부분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가속화가 점진적으로 빨라지고 있고, 또한 유통 채널들도 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통 채널 관련된 부분은 모바일 시스템, 최근에 오프라인 시스템 중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모바일적인 그런 채널이 굉장히 중요한 유통 채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관련된 시스템이 최적화하고 편의사항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고객 성향에 맞는 기존의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잘 설치를 해놓고 또 설치한 것을 갖다가 고객들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고객들의 최적화된 어떤 부분을 빅데이터 같은 형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누적하고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많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마 고객들 부분은 아마 MZ세대라는 부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언론 매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MZ세대가 이제 현재 가장 이커머스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모바일과 SNS에 굉장히 능하고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인플루언서라는 리딩한 그룹과의 어떤 콘텐츠 공유를 통해서 구매를 일으키고, 예전처럼 다양한 제공자의 입장에서 상품을 많이 고객한테 노출을 통해서 상권 중심으로 진행하던 거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조금은 더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면서 마켓을 같이 전환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참 다양한 트렌드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유통 채널이라든가 고객들의 변화에 따라서 역시 물류도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오픈마켓 채널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이게 아마 온라인의 쪽이 다양한 트렌드가 이제 반영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의 가장 특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효율성, 그리고 나한테 아마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이 물류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나한테 정말 최적의 그런 물류 전략이 무엇인가, 나한테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 아마 그걸 많이 가장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아시스 마켓도 이 부분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큰 우팡이라 이제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도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유통에 대한 변모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매출에 대한 추이일 것입니다. 유통 채널에 대한 매출 추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고객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냐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21년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 성장률을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두 자릿수 성장률 중에서도 더 의미 있는 것은 온라인 쪽의 그 퍼센트율이 오프라인에 비해서 월등히 과감하게 더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뭘로 이제 뜻하는 것이냐면은 결과적으로는 편의성 중심의
온라인적인 채널들이 오프라인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이 모바일 환경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클릭 몇 번만으로도 기존에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했었던 그런 오프라인 상권에서 다양하게 시간을 들여서 깊게 고민을 했었던 그런 상품들을 보다 쉽고 그리고 빠르게 내 집 앞으로 이동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많이 변모를 했기 때문에 소비적인 트렌드 자체도 결과적으로 이런 매출로 결과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유통 채널의 위기가 아쉽지만 저희가 인정하기에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유통 채널의 이 크나큰 변화는 코로나19가 많은 부분을 기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역시 업체별 매출 구성비를 봤을 경우에는 총 매출 자체도 월등히 또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비 심리가 한동안은 위축되기도 했었습니다만 또한 그 전체적인 포션이나 그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그래서는 아니 되는데 좀 그렇게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소비 심리가 그동안 위축됐던 소비 심리들이 좀 다른 쪽으로 좀 확산이 되어 가고 있고 좀 더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변모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발발한 게 2019년 정도부터인데 2019년부터 온라인의 어떤 유통 전환이 이제는 보다 이제 상승 단계를 거쳐서 이미 정착 단계에 어느 정도 좀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소비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제 회복되어 가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이런 소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같이 적을 같이 하고 있으실 거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상품들 혹은 좋은 이런 아이템들을 여기에 편승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가장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분야, 그 유통 채널, 그리고 고객, 그리고 물류적인 이 세 가지 부분 외에 세 가지 부분에 이어서 아마 고객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MZ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기존에는 상권 기반으로 올인원 스페이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어떤 거냐면은 주기적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을 백화점이나 혹은 대형마트에 가서 이제 담아서 해당 그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그런 유통 채널에 가서 그걸 또 이제 소비를 하고 또 그 소비를 한 거 외에 추가적으로 뭐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범위 내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고 그 편리성이 가장 좋은 쪽의 상품 그런 상권들이 가장 주요한 고객들의 어떤 핵심 요소였다고 하면은 현재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오늘 사나 내일 사나 가격도 오히려 더 비교할 수 있고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쇼핑을 할 수 굉장히 스마트하게 합리적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최저가라든가 배송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이 고객의 위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뭐 합포장이라든가 쿠폰 적용 이제 다양한 혜택을 다 모두 다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스마트한 고객을 우리가 상대를 하고 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여러 이제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앞으로 물류를 운영하거나 풀필먼트라는 사업에 대해서 전략을 세울 때 가장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이 풀필먼트란 말은 아무튼 굉장히 한 몇 년 전서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풀필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셨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풀필먼트라는 개념은 아마존에서 먼저 이제 활용을 해서 국내에서 같은 쿠팡이 가장 이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풀필먼트를 이제 검색창에 많이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이런 정의를 내려놓은 그런 글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토탈 이커머스의 플랫폼이라든가 혹은 시스템이 인프라의 기반의 물류라든가 혹은 공유 물류의 첫걸음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풀필먼트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여기에 이제 써 있는 대로 물류 전문사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업체에게 위탁을 받아서 배송과 보관, 포장이나 재고 관리 이런 교환, 환불 서비스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어떤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풀필먼트가 사실 어제 오늘 있었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배송이 있었고 예전에도 어떤 웨어하우스 어떤 창고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다만 이 풀필먼트라는 게 개념이 확장되고 진행이 됐던 이유는 보다 많은 부분에서 관여를 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 물류업체에 대한 부분이 단순하게 보관 잘하고 잘 배송하고 하는 이런 역할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개념을 확장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풀필먼트가 가장 주목받는 이 단어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풀필먼트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걸 과연 누구가 하고 있는지 여태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누군가가 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검색에 찾으면 풀필먼트를 아마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검색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아마존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쿠팡이라든가 이베이라든가 주요 유통업체들 저희 오아시스 역시 풀필먼트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유통사가 대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풀필먼트라는 많은 이커머스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일단 삼았지만 현재는 풀필먼트는 결국 이커머스의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주류가 있기 때문에 종합물류사라든가 꼭 대형 기업이 아니더라도 특성에 맞는 어떤 특정 영역의 전문화를 가진 그런 기업들이 많이 풀필먼트 서비스에 물류 대행 서비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이 풀필먼트 다양한 이 뭐 CJ나 정말 이런 굉장히 많은 풀필먼트 기업 중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고 또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까라는 것을 아마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오아시스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 이런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또 문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현재 소상공인과 브랜드 저희 오아시스 같은 브랜드도 이런 고민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일단 정리가 되었는데 상품의 이거는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품의 재고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품의 보관 및 물류비를 절감하고 싶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은 특히나 이후 세 번째 항목이 많이 궁금하시겠죠. 그렇죠? 사업주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를 발생될 수 있는 나는 상품을 정말 잘 만들 거고 마케팅을 정말 잘하고 판매에 대한 그런 강점은 있는데 이런 다른 나머지의 그 정말 신경 써야 될 많은 요소들에 대한 리스크들을 좀 줄여나가야 이 사업의 성공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확률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줄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오아시스 미팅을 하시는 많은 대부분의 협력사분들께서 오시면 하시는 많은 말씀이 하나 계세요. 그게 뭐냐면 난 정말 상품은 정말 끝내주게 잘 만들 자신은 있는데 파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참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물류라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한 순간에 한 영역만 가지고 나눌 수는 없는 게 아니고 결국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통하는 어떤 흐름을 잘 운영하고 효율을 만들어라는 게 결과적으로 풀필먼트와 모든 소상공인 혹은 또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민하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오더, 그러니까 이제 주문이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 오더를 어떻게 해냈고 나는 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업체 협력사분들께서 판매로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물류 전략을 결과적으로 세워야 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선점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풀필먼트도 좋고 풀필먼트 이제 개념도 알았고 풀필먼트 하는 협력사도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류 관련된 부분의 전략에서 나는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해야지만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현재 풀필먼트라는 개념이 활성화되기 전까지에는 대부분의 이 물류에 대한 사업은 배송 아니면 웨어하우스, 즉 이제 창고적인 개념으로 이제 많이 포지셔닝 됐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뭐 이 앞에서 볼 수 있는 3PL이나 풀필먼트라는 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창고적인 재고에 대한 관리에 대한 개념으로 보자면 사실 여기 있는 3PL이나 풀필먼트나 또 자사의 어떤 창고에 대한 보관이 모두 동일한 거의 대부분의 대동소이한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3PL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자사 창고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뭐 창고도 지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관리도
누군가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제 자차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부분을 찾기 시작하면서 아마 3PL이라는 이런 개념 혹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아마 보여집니다. 3PL은 뭐 간단하게 이제 잘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긴 합니다만 소상공인 브랜드가 이제 3PL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물건을 굉장히 잘 만들고 이 잘 만든 상품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잘 판매를 하기 전까지 재고를 갖다 어딘가에 대한 이 창고 같은 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그 자사 창고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전문화된 관리 인력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나는 나나 소상공인이나 브랜드들은 마케팅이나 판매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개념의 그 물류 전략이 아마 3PL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풀필먼트라는 것은 이 3PL의 개념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3PL과 풀필먼트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 주로 이제 역할, 주도된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아마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아마도 풀필먼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마케팅적인 요소를 풀필먼트 업체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라는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역할을 하나 더 갖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상품에 대한 운영은 풀필먼트나 이런 물류에 대한 개념은 결국 오더부터 최종적인 고객 CS 혹은 그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한꺼번에 프로세스화 시키는 그런 전반적인 운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풀필먼트가 이제 개념이 확대되어 가면서 더 중요한 개념이 된 것으로 보여질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필먼트에 대한 내용은 풀필먼트 업체가 오히려 이제 소상공인이나 저희 브랜드한테 구매 요청을 하게 되고 재고를 갖다가 풀필먼트 업체한테 이제 제공하고 풀필먼트 업체가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적극적인 판매를 진행하고 이런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를 풀필먼트 업체가 좀 주도해서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단순하게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적인 부분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물류에 대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풀필먼트가 최근에 더 관심을 가지고 확대되어가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서 저희 오아시스 마켓이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제 풀필먼트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풀필먼트가 과연 무엇이냐 나에게 필요한 물류 전략이 무엇이냐 봤을 때 물론 전반적인 이런 어느 회사를 선택하고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좀 더 세심하게 효율화하고 최적화된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풀필먼트에 어떤 서비스가 있고 그걸 위해서 나에게 이거는 필요하고 나에게 이건 필요하지 않은 이런 어떤 모듈화적인 그런 상품의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는 총 한 7개 정도의 이런 풀필먼트에 대한 어떤 모듈화를 현재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결국 상품에 대한 물류에 대한 흐름은 OMS, 그러니까 주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주문이 되면 결국 밑에 있는 그 PMS, 그러니까 상품으로 일단 운영이 되고 상품과 또 웨어하우스, 입고 출고 그리고 배송, 그리고 고객 대응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모듈화되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취사 선택, 앞으로 이제 소상공인 분들과 같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취사 선택이 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대부분의 모듈화된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SCM,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들 많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최적의 재고와 최적의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수요 예측을 하고 그에 만큼만 재고를 운영을 하고 그 재고를 통해서 최대한의 판매를 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최적화하는 데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이런 다양한 시스템이나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좀 검토를 하시면 최종적인 물류 전략을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앞서서 이제 오아시스 마켓도 물류 풀필먼트를 준비하고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성남 12센터를 통해가지고 현재는 1센터와 2센터는 신선 상품, 친환경 유기농 이런 상품들을 위주로 이제 풀필먼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 많이 알고 있는 컬리나 또 쿠팡 같은 경우 전국구
지금 현재 국내 전국구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점차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건데 오아시스 마켓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구 상공을 하기 위해서 울산 물류센터라든가 또 의왕 통합 물류센터를 투자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물류 전략을 세우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상품이라는 것이 결국 물류라는 게 어떤 회사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끝내게 흐르는 다양한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이긴 합니다만 뭐 사업 효율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시너지 TF를 통해서 마련하고 그걸 시행해 해봄으로써 굉장히 많은 도움을 가지고 있다. 아마 소상공인 분들도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과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걸 실행을 하고 어떤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나에게 그냥 최적의 그런 풀필먼트 혹은 물류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아마 많이 고민하실 텐데 뭐 가장 간단한 예로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풀필먼트 안에 그 물류센터 안에 굉장히 많은 사업 상품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소상공인 분들의 그 창고에도 아마 굉장히 많은 다양하고 좋은 상품들이 아마 위치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관리하고 짧은 시간에 찾고 빼서 지품해서 포장하고 최종 고객까지 배송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시간적인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저희도 뭐 QR코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상품에서 이제 반영을 해서 보다 용이하게 이런 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비디오가 이제 준비되어 있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네, 말씀드리면 사실은 신선 상품에 대한 아마 이거는 이제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시면 아마 저희 오아시스 마켓을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걸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물류의 전략상으로도 소상공인 많은 분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비디오에 나오는 것들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모바일 기반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화로 물류가 많이 전환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오아시스 마켓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모바일 피킹 시스템이라든가 모바일 포장 시스템이나 뭐 다양한 SKU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물류 시스템에 계속적으로 접목을 시켜가면서 다양한 이제 협력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영상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동영상이 되네요. 예. 일단 플레이가 됐으니까 한번 뭐 간단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성남에 가지고 있는 제일 물류센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주로 신선식품 혹은 이제 고객들이 많이 사실 새벽 배송 관련된 이런 다양한 SKU를 보관하고 운영하는 이런 풀필먼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바일로 피킹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저렇게 대량적인 지품을 갖다가 이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마련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식료품 관련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상품들을 빠르게 그 새벽 배송이다 보니까 전날 밤 10시까지 주문한 것을 갖다가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제 배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양한 효율성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이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도 패킹으로 이제 모바일로 많이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이제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관련 품질에 대한 관리라든가 상품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 최대한 많은 부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풀필먼트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3PL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크게 그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마켓도 운영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배송하는 유통 구조를 좀 단순화시켜서 결과적으로 고객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을 이제 삼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류 정책은 아시다시피 이제 오아시스 마켓을 이 타 유통 채널보다 식료품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같이 운영하는 상품 대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품이 좋은 부품을 대중화에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듣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유통의 어떤 구조를 좀 단순화시켜서 고객 혜택을 최대화하는 데서 아마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됩니다. 물류에 관련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 물류창고에서 그 해당 단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공에 대한 지름길이고 또한 최적화를 시키고 이제 효율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마케팅적인 부분을 누가 역할을 주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물류 전략을 세우시면 아마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시대의 유통 채널의 지금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거의 대부분 온라인에 많이 전향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그 역할을 많이 진행을 했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프라인이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까지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을 점진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어서 소비자 밀착된 오프라인 매장을 점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전국에 한 70여 개의 매장이 있는데 고객 접점, 이 오프라인 매장이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풀필먼트 물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판매로 이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고객 접점에서 상품을 대면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안내를 하고 또 고객의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오프라인이라 참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좀 더 관심을 좀 덜어내고 있을 때 저희는 이런 쪽에 또 집중적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좋은 상품들을 좀 더 판매로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에 노력을 좀 더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아쉽게도 이제 온라인 상품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이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고 대량적으로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긴 합니다만 이런 너무나 많은 상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너무나 다 좋은 상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물론 세심하게 판단하고 또 운영을 하긴 합니다만 초반에 나오는 신규 상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 어떤 부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많이 저희는 좀 보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물류에 대한 핵심이 최적화와 혹은 효율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풀필먼트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주문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물류 전략을 세우실 때 내가 3PL을 할 것이냐, 자사로 할 것이냐, 혹은 풀필먼트 업체를 채택을 할 것이냐, 또 풀필먼트 업체를 만약에 채택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채택하시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고, 다만 저희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의 아까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좀 개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좀 가지고 가고 있고 올해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지게 되면 아마 소상공인 분들도 여기에 조인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원하신다고 하면 조인하셔가지고 저희 쪽 시스템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오아시스가 이제 풀필먼트적인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쏟고 있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 풀필먼트 사업이 굉장히 초기 자본금이라든가 투자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유통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또 이제 시스템이라든가 대응의 광고가 결과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풀필먼트라는 사업이 사실 어느 거에 승자나 혹은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 그래서 똑같은 상품을 다 똑같이 제공할 수 없는 게 참 풀필먼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지금 이제 정보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많이 취합을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물류 전략으로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